안녕하세요. 시골살이 목수농부 TJ입니다. 오늘은 수확한 고추를 물로 깨끗이 세척한 후 말려줄 겁니다. 점심으로는 삼겹살, 갑오징어, 새우, 철판구이를 해먹으려 합니다. 오늘도 저희 대학생 아들이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저희를 도와 일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기를 바라봅니다. 대형 고추 건조기가 없는 저희는 하루에 몇 바구니씩 매일매일 따서 소형 건조기에서 말립니다. 오늘도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서 세척을 하고 고추 꼬다리도 따내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잘 닦아낸 다음 소형 건조기에 고추를 넣어줄 겁니다.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일한 것이 이제는 제법 많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어볼까요? 우선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큰 그릇에 고추장 2스푼, 후추 많이, 물엿도 많이 붓고요. 간장도 눈대중으로 대충 붓습니다. 참기름도 넣어보겠습니다. 요즘 먹기 시작한 굴 소스는 진짜 많이 넣어줄 겁니다. 숟가락으로 잘 저어서 섞어준 뒤 야채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호박은 딱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요. 가지는 크기가 너무 크면 먹기가 좀 그래서 깍두기 크기로 잘라줄 겁니다. 양파도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고추는 자잘자잘 음식과 잘 섞이게 썰어줍니다. 이렇게 준비해두고 쌈으로 먹을 상추와 쑥갓, 깻잎을 텃밭에서 따주면 요리 준비가 끝납니다. 먼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철판에 준비된 재료들을 전부 때려 넣습니다. 철판 한가득이네요. 행복합니다. 재료들을 철판에 익히면서 손질이 끝나면 아까 준비해 놓은 소스를 철판에 전부 부어 넣습니다. 이제 잘 비벼서 졸여주면 맛난 철판 요리가 됩니다. 아궁이 불이 잘도 타오르네요. 아궁이 입구가 커 보이지만 연기가 많이 새어나오진 않습니다. 철판에서는 음식이 다 되어가는데요. 음식 냄새가 저는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로 접시에 음식 전부를 덜어서 먹어야겠습니다.
와우, 생각만큼 많은 양이군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역시나 시장이 반찬인 것 같습니다. 꿀맛이군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목수농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